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뭐 짧고 굵게 그 HLB 바이오스템 그 사명 변경 전에 노토스였었죠. 노토스.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뭐참 뭐라 그래야 돼? 꿈틀거린다고 그래야 되죠. 반등이 아니고 이제 창문이라는 내가 예시를 내가 들고 이 시기에 이 창문 같은 경우는 갭을 큰 대문에서 큰 창문, 큰 대문이라 이런 표현을 내가 좀 썼습니다. 증권방송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지만 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12,000원, 14,000원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소액만 들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는데, 이 차트 내용이 그 테마의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라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큰 돈을 집어넣으려는, 큰 돈을 이런 테마전은요, 정말 큰 돈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시작했던 종목이 급등을 하면은 당일날 상한가를 13,000원을 바로 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악재 쏟아지면은 이만 원에서 상한가 7,000원까지 또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점에서 6,000원이 차이 나고 하한가에 샀던 사람은 60% 수익이 나겠죠. 그죠? 이런 변동성 내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소액으로 저는 뭐한 170만 원 정도 들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갈그 목표로 내가 보고 있느냐면 저는 5,000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5,000원대까지. 오늘 상한가가 5,110원이던데 상한가가 금일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상한가를 친다 이러면은 한번 매도 후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사고 파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게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잡주들이 그래요. 테마 잡주들이. 그리고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언급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큰 돈을 넣고 지금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내 지인들은 몇몇 분 소액 분들은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자를 내가 어떻게 넣어줬냐면은 장중에 이 시간대입니다. 딱이 시간대인데 선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야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딱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문자를 넣느냐, 지금 해야 될지 3시 그 40분 장 종가 직전입니다. 3시쯤에 문자 넣었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될지 야간에 해야 될지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될지. 그러나 하방으로 몰빵을 해라. 단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떼야 될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안 떼야 된다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떼야 되는 자리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상황 여기서 몇 피예요. 엄청나게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락 뒤 급등 후 급락. 기본적인 단어만 이걸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은 쏟아져야 될 그림이 틀림없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관찰하면서 이게 여의치 않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최소화시켜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지 3개월, 6개월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주구장창하잖아요. 틀림없이 저는 올해 또는 뭐 올해라 이야기를 할게요. 2000포인트, 2000이 전저점을 한번 돌파 깹니다. 이거 저는 깬다고 그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깬다고. 근데 그 언제 깨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깨느냐는 아무도 모르겠다. 이 흐름이라는 게 파동의 흐름, 소파 대파 소파동, 대파동이 흐르고 나서, 희석이 되고 나서, 물갈이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그러는데, 물갈이를 하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페이크성 상승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주구장창 말씀드렸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관련 주들,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저점에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짜야지 여러분들이 손실이 없고 기대 수익률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